안녕, 나는 보안왕 위보라고 해. 오늘은 함께 크는 함께하는 파트너 한국조폐공사를 찾아볼까 해. 첫 심부름도 한국조폐공사와 함께했다는 거 기억나니? 여기 심부름할 때 썼던 돈.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 화폐류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화폐류 제조에 은행권뿐만 아니라 주화, 기념주화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가품 인형을 사서 슬퍼했던 때네. 특허청에 따르면 위조상품 신고 및 제보 건수는 2018년 5,557건에서 2019년에 6,864건, 2020년엔 16,935건으로 늘면서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그리고 온라인 명품 구매자 중 81.6%가 정품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18.4%가 확인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어. 정품 여부를 확인해 본18.4% 중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정받는 경험자가 32.1%나 된다고 해. 한국조폐공사에서 의류, 화장품 등 많은 곳에 적용되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정품 인증 라벨과 같은 위변조 방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 신나게 여행을 갔던 때, 여행을 갈수 있게 해준 여권에도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이런 생활 속 보안 기술들이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 성인이 된다는 사실을 가장 와닿게 하는 주민등록증. 2007년 7월에는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의 아이디 본부를 창립하여 공무원 신분증, 전자여권, 주민등록증 등 다양한 국가신분증도 제조하고 있어. 한국조폐공사가 하는 다양한 일들과 엄청난 기술들, 또 우리 일상 속에 한국조폐공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을 것 같아. Creating Value, Connecting Trust. 가치를 만들어 신뢰를 이어주는 초연결 시대의 국민신뢰 플랫폼 파트너 콤스코는 디지털로 서비스 혁신을 국민에게 신뢰 사회를 주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어. 콤스코는 국가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한국조폐공사 콤스코를 기억해줘.